남편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손이 신우가 있어요. 그런데 형님 네 딸이 올해 20살인데 사고 쳐서 아기를 낳았어요. 아기 아빠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전에 사고를 치고 혼인신고 하자마자 사내 못 사내 하다가 결국 결혼식도 못 치르고 서류상으로만 결혼했다 이혼했어요. 애 낳고 어쩌고 할 때는 정신이 없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아기한테 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신우 딸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은가 봐요. 양육비는 애 아빠가 온몸에 문신하고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. 지난주에 형님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커피 마시자고 하더니 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예린이 돈 벌러 가야 하는데 자기도 일하고 애기 봐줄 사람이 없다고 올케가 좀 봐주면 안 되냐고요. 저는 평범하게 애 둘 키우는 주부입니다.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내킬 때 몰아쳐서 하는 타입이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긴 해요. 그렇지만 저희 집 애들이 아직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제가 일할 때는 며칠씩 밤을 샐 때도 있는데 언제 또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 애기를 전담해서 보기에는 좀 무리였습니다.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대답 안 하고 있었더니 형님이 제발 좀 부탁한다고 매달리더라고요. 형님은 전 남편이 사업하다 집단 알려먹고 이혼해서 월세집에 살아요. 애기도 지금 그 좁은 월세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답답하겠죠. 얼른 빨리 돈 모아서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애는 커갈 거고 돈은 점점 들어갈 거고 진짜 많이 고민되더라고요.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돌지나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예린이나 형님이 출근할 때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퇴근길에 찾아가는 걸로 해라.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우리 집에도 유치원생이 있으니 내 자식처럼 정성스럽게는 못 키워준다. 그건 감안해줘라 라고 말했어요. 정말 고맙다고 형님한테 얘기 듣고 그럼 예린이는 언제쯤 출근하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안 정해졌대요. 정해지면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죠. 어려운 얘기니까 형님이 먼저 말 꺼낼 수는 있는데 외숙모한테 자기 얘기 봐달라고 하는 거면 본인이 와서 부탁한다 고맙다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.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. 드디어 신우 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. 전화 받자마자 대뜸 안녕하세요. 근데 외숙모 요즘에 애기 보는 집에 CCTV 다는데 이거 거실이랑 안방에만 좀 달아주시면 안 돼요? 순간 저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. 선뜻 부탁하기도 어려운 어린 애기를 사정사정해서 봐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네 집도 아니고 내 집에 CCTV를 달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? 제가 한참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있으면 애완동물 기르는 집에도 좋고 외숙모 얘기도 아직 어리니까 있으면 좋지 않아요? 말이 안 나와서 일단 끊자고 하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습니다.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. 남편은 처음에 제가 다짜고짜 소리 지르니까 당황하다가 얘기 듣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합니다. 막 소리 지르다가 남편이 달래주니까 좀 가라앉아서 전화 끊고 형님한테 장문으로 문자했습니다. 죄송하지만 애기 봐주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. 제가 내 집에 감시 카메라 달면서까지 애 봐줄 이유도 없고 예린이 하는 말 들어보니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고 수고비라도 얼마 챙겨줄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저 그냥 그 시간에 보람차게 일하고 돈 벌겠다고 했습니다. 형님도 제 문자 받고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. 자기 딸이랑 얘기하는지 한참 연락 없다가 전화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린이가 나쁜 뜻으로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애기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도둑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됐다고 얼른 어린이집 알아보시라고 하고 제가 먼저 확 끊어버리고 전화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자가 계속 옵니다. 예린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도 아닌데 왜 발끈하냐, 애기가 얼마나 눈에 밟히면 일하면서까지 보고 싶어서 그런 말을 꺼냈겠냐, 감시카메라는 안 달아도 되는 거 아니냐 등등. 아 정말 형님 이혼하고 월세집 구할 때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밤새서 일하고 모은 돈 보태드렸는데 진짜 그 돈 다 뺏어오고 싶더라고요. 형님 내 형편이 어려워. 우리가 집안 대소사 다 챙기는데 이제 아주 배갈라서 간까지 빼먹으려고 하나 싶어서 여기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더라고요.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형님 번호랑 예린이 번호 다 차단하라고 자기가 다 맞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화가 안 가라앉아서 부글부글합니다. 애기 절대 안 봐줄 겁니다. 제가 뭐 천사병도 아니고 저 그리 착한 사람 아닙니다. 다만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남편이 저에게 과분하게 좋은 사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돕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. 무례함에 대한 선은 제대로 그을 겁니다. 형님이랑 시조카 번호는 벌써 차단했고 앞으로 명절이나 공식 행사 외에는 얼굴 안 보기로 남편이랑 저녁 먹으면서 다 얘기했어요.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사연 올려봅니다.